설날 연휴를 맞아 무착륙 관광 비행을 가기로 했다. 이것도 나름 국제선 비행인지라 여권을 챙겨야 한다. 잉크가 마를 새도 없이 여행 다녔었는데 지금은 잉크가 마른 지 오래다. 가장 최근에 찍힌 게 2020년 1월 16일. 벌써 1년이 훌쩍 넘었다. 주차장엔 차가 거의 없다. 공항 안에도 사람이 없긴 매한가지다. 전에는 이 시간쯤에 공항 오면 그야말로 인산인해였는데 이렇게 텅빈걸 보니 을씨년스럽고 무섭기까지 하다. 오늘 탈 비행기는 저기 보이는 OG 1588 인천행 비행기다. 체크인을 마치고 이런 비표를 받았다. 비표는 비행이 끝날 때까지 계속 차고 있어야 한다. 면세구역도 텅텅 비었다. 면세품을 받고 나니 이제야 비행하는 게 실감이 되고 여행하는 것 같은 설렘이 느껴졌다. 아시아나 라운지는 처음 방문해 보는데 무척 기대가 된다. 무착륙 관광 비행은 퍼스트 라운지가 아니라 비즈니스 라운지를 이용해야 한다고 해서 비즈니스 라운지로 들어오게 되었다. 라운지 안쪽에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구획된 곳이 있어 이쪽에 자리를 잡았다. 근데 이 안개에 비행기가 뜰 수 있나?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라운지 음식을 즐겨본다. 코로나 때문에 핫푸드는 없어서 아쉬웠지만 아침에 요기를 대충 할 수 있을 정도의 음식은 갖춰져 있어서 좋아. 안마 의자도 있었다. 이제 보딩 시간이 가까워졌으니 슬슬 라운지를 나서본다. 새삼 저가 항공을 안 타니까 탑승동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라운지 바로 옆이 게이트라는 것에 감동을 받았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거대한 A380. 날개 크기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넓은 좌석, 실환가? 비행기는 신발 벗고 타야 하는 거 아시죠? 옷장까지 있어서 문화 충격이다. 옆자리와 공간을 나눌 수 있게 칸막이도 올릴 수 있고 이렇게 복도 쪽 문을 닫아 방처럼 만들 수도 있다. 딱만 하다.
그리고 다 쓰지도 못할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았다. 별게 다 있네, 정말. 드디어 이륙! 늦게 예약을 하는 바람에 창가 자리를 예약하지 못해서 이렇게 남의 자리를 훔쳐보며 창밖을 내다봤다. 그런데 이륙 후 문제가 생겼다. 내 모니터가 거의 30분 동안 작동하지 않았다. 다행히 승무원님이 여러 차례 도움을 주셔서 제대로 화면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어메니티를 받았다. 무려 록시땅. 사부작사부작 언박싱을 해본다. 정말 딱 비행에 필요한 것들만. 근데 웬 양말? 빛도 있다. 화장실 가는 길에 2층도 구경해 보려고 했는데 운항중에는 왔다갔다 할 수 없나 보다. 그리고 괜히 들려본 화장실. 화장실에 창문도 있다. 이렇게 넓은 화장실은 처음이야. 물비누도 무려 록시땅. 그리고 여기 화장실은 뷰 맛집이었다. 자리에서 못 본 풍경을 여기서 다 보고 왔다. 자리가 이만큼이나 넓다. 발이 쭉 뻗고 하늘 보면서 가는 기분이 최고다. 누워서 보니까 천장이 별처럼 반짝인다. 측면으로 한라산 백목담을 보실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잔뜩 껴서 한라산을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 기분이 좋았다. 외국에 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해외여행에 대한 추억을 다시 떠올릴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지치고 힘드십니까? 오늘 이 비행은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잊혀져가는 여행에 대한 소중한 기억을 통해 코로나19의 일부로 인해 지치고 메마른 몸과 마음의 활력을 드리고자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여행은 잠시 후 끝이 나지만 계절이 바뀌고 다시 따뜻한 봄이 오듯 우리를 떠났던 여행도 일상도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날 손님 여러분을 이 비행기에 다시 모시고 함께 여행하는 새끼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가시는 최종 목적지까지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